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카롱TV 서시장입니다. 네, 오늘 12시 드디어 기다리던 제네시스 G80이 출시를 했는데요. 정말 기대 이상의 정말 역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가 너무 이쁘고요. 이 차량을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긴급하게 제가 한번 저도 차를 사고 싶어서 이 차를 과연 어떻게 사야 그래도 참 차가 괜찮게 잘 뽑을 수 있을까 해서 차량 견적을 한번 내보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견과 제 의견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차량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차량은 가솔린과 디젤 2.2. 이게 3.0으로만 나왔으면 진짜 정말 최고였을 건데.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 이렇게 나왔네요. 배기량은 3.5 터보가 3470, 최고 출력이 380, 토크가 54고요. 2.5 터보는 2497cc에 304, 그리고 43 토크입니다. 저는 굳이 이거를 뭐3.5 가솔린 터보도 좋지만, 저는 일단 2.5 가솔린 터보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엔진이 그랜저나 뭐 이런 기존에 있던 차량들 엔진과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고, 솔직히 3.5 터보 요거는 좀 모험을 거는 차. 우리 아시겠지만 GV80도 그렇게 차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그냥 가솔린 2.5 터보 차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무조건 4륜 가해죠. 이 차는 후륜 제어 시스템 차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전자식 올휠 드라이브, 4륜은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차량이 벌써 5,527만 원. 가격은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인승. 예,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색상. 색상이 지금 보시면 메탈릭 유광과 무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광하고 유광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유광에 우유니 화이트 요 색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세빌 실버, 뭐 핀도스 그린, 세도나 브라운 요것도 참 괜찮게 나온 거. 광고에 나오는 차량이고요. 그다음 블랙. 그다음에 요 색깔도 지금 광고에 나오는 색깔이고. 요 골드 코스트 실버는 지금 여러분들 G90 보시면 약간 누리끼리한 색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 색이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스포티한 거, 로얄 블루. 요 색도 젊은 층한테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여성분들, 요런 게 여성분들한테 괜찮고, 요 색도, 요 색은 정말 젊은 층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스포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G80 스포츠가 나오면, 그때 색상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레이스풀 그레이, 요거 하고, 요 카본 메탈, 요게 이제 뭐 G색, 요색인데 저는 그래도 이 차는 저는 지금 우유니 화이트 요색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야 휠을 봐보니 18인치, 19인치, 20인치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20인치에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250만 원인데 저는 솔직하게 휠은 요 방패 휠을 하고 싶은데 DC 타입 요 방패 휠에다가 이 전자 서스펜션을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아,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저는 이 차는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자 제어 서스펜션 250만 원을 넣고 여기에 휠은 참 네. 일단은 요걸로 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다음은 내장 디자인입니다. 내장 디자인이 지금 보시면 뭐 스탠드 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건 옵션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참 정말 네, 이거는 솔직히 이거를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이래요. 이 차에다가 근데 300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자, 여러분 여기 디자인 셀렉션 시그니처 1. 예, 1만 해도 그렇게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 요거까지 넣겠습니다. 요것도 150만 원이 들어가네요. 예, 150만 원 추가하고, 내장재는 알루미늄 내장재. 예, 요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팝퓰러 패키지 옵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옵션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헤드업, 하이테크 패키지, 운전자의 편의성, 뭐, 12.37 그, 전방, 지능형 헤드램프, 뭐, 이런 걸다 포함한 거예요. 예, 이것도 넣어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이거, 주차, 어시스트, 막 이거, 파킹, 그 리모컨으로 제어를 해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그리고 보니까 그, 일자 주차도 이 리모컨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성분들이 정말 편하게 운전, 주차할 때 정말 우리 김 여사님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뒷좌석 수동 커튼, 뭐, 그 다음에 열선 공조,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거 지금 봐보면 여기에서 더 좋은 거를 선택을 하려면 지금 이게 보시면 컴포트 패키지 이거 말고 저는 또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 2 한번 보겠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여기 봐보시면 이것도 별로 컴포트 패키지가 뭐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이들이랑 장거리 운전할 때이 듀얼 모니터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에 독립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차량이 임직원분들이나 이런 법인 회사, 큰 기업들에서 임직원분들이 많이 타실 차량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뒷자리에서 뭐, 뉴스나 뭐, 각종 매체를 볼수 있고, 어린이들이 타면 어린아이들이 뭐, 좌우로 해서 뭐 영상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게 또 가족들도 배려할 수 있는 이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뒷자리에 이렇게 G90에 들어가는 헤드레스트랑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거거든요. 정말 이거 열선 통풍 넣어야 되고 그리고 뒷자리 듀얼 모니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거 때문에, 요 뒷다리 열선 통풍 때문에, 여기 보시면, 980만 원이고요. 자, 그거 빼면, 760만 원이에요. 와, 고민되죠? 그래도, 이거는 3번 아니면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3번 패키지. 그냥 뭐, 어차피 열선은 있겠지만, 통풍까지 굳이 뒷자리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해보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그래도 들어가야죠. 예, 요거는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넣고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다 넣어서, 지금 봐보시면, 견적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견적, 차량값, 5,247만원, 5,247만원 2.5 터보, 전자식 올휠 드라이브, 예, 4륜, 5인승, 우유니 화이트, 그 다음에 20인치 휠 타이어,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 G 매트릭스, 알루미늄, 전자 제어 서스펜션 들어갔고요. 파퓰러 패키지 뒷좌석 모니터. 야, 요게 760만 원이네요. 와. 거기에 파노라마 선루프 1140만 원. 그래서 제가 견적 뽑은 거는 6827만 원입니다. 그래도 나름 가격이 정말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래도 G90 다음으로 G80에서 이 정도 기준으로 차를 뽑는다면 나중에 중고차 시세도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시고요. 여기 제네시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견적 내기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차량 내 차가 어떤 게 괜찮은가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봐보시고요. 차량 가격은 정말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한번 차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견적 내보시고 이 차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신차로 이 제네시스가 이제 견적에 반영이 되면 제가 이 차를 할부 리스 렌트 중에 어떤 걸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G80 새로 나온 차량 보면서 이 견적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그랜저 신형 나온 거 어떤 차가 가장 저렴하게 사는 건지 제가 비교해드리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